어제는 모처럼 친구들 몇 명하고 산행을 좀 했습니다. 서해안에 나가서 요즘 한창 제철인 그 전어회도 먹고 이리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유튜브 이거 하는 거 보고서 야, 너그뭐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걸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누가 뭐라거나 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들어줘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어제 내 공부가 상당히 됩니다. 내 역사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좀 연구해서 색다른 그 멋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조 시대 그리고 사도세자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역사상으로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역사의 그 뒤안길에 있었던 얘기들 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영조가 52년간 재위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51년 차될때 대신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래서 오늘부로 세손한테 양위를 하겠노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신들이 그 도승지가 왕명을 수납하려고 하니까 가로막고 왕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조차 모를 만큼 그냥 회방을 놓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앞장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홍인 아니야. 정조가 왕위에 오르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이 정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한단 말이지. 그 원인은 뭐 빠른 거예요. 사도세자가 지주 속에 들어가 죽을 때 8일 만에 굶어 죽었잖아요. 그때 한그 1등 공신들이 바로 노론 벽파들이에요. 세자는 정조의 친부이기는 하지만은 정조는 이미 그 사도세자의 이복형인 효장세자의 자식으로 입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홍봉하는 적극적으로 그뭐 찬성을 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도세자의 죽음을 묵인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특히 그 홍봉하의 동생 홍인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사도세자를 죽여야 한다는 편에 섰고 이번에는 이제 정조가 왕위에 오른다는데 그걸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은 연산군 때 봤잖아. 연산군이 그 생모 폐비된 거하고 관련해서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인안이라든가 노론 그 벽파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지. 그 정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건 즉위를 했어요. 그 즉위한 날, 정조가 선포를 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자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뭐 아연실색하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정조를 거부를 합니다. 그 영조 앞에서도 홍인안이라든가 노론 대신들이 뭐라고 했느냐? 세손은 노론이고 소론이고 알 필요도 없다. 또 병조판서, 이조판서 알 필요가 없다. 조정의 일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저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예? 노론 대신들이. 그러니까 왕을 아주 뭐 무시해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병권을 쥐고 있는 병조판서가 누구냐? 바로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있을 때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사도세자를 놀리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권을 가지고 있는 훈련대장이 뭐 노른 세력하고 완전히 밀착이 돼 있으니 이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노론의 강경파, 어? 벽파에 둘러싸여 있고 또 대비라고 하는 사람, 그 영조의 계비지. 이 대비가 또 노론 벽파하고 아주 연합이 돼가지고 대비의 아버지는 김한구라고 하는 그 영의정까지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오라버니는 누구냐, 김기주라고, 김한구의 아들이란 말이지. 전부 정조를 거부하는 세력이란 말이지. 거기다가 구선복이라고 하는 병권을 지은 사람이 있지. 정조로서는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정조를 왕위에 오르는데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노론에서도 그 시파, 온건파, 그 김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조의 그 동궁 때 스승을 했던 사람이지. 그 김종수. 그리고 이제 홍구경이 하고 김종수 두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정조를 옹호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 홍구경이 의지를 해가지고 홍구경이한테 전권을 줘서 결국 그 구선복이라든가 홍인환이라든가 이런 노론 대신을 쳐내게 됩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라서 불과 6개월 사이에 3번이나 자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한 번은 정조의 침실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취조를 해보니까 누구냐? 정순왕후의 오라비, 김기주, 그리고 홍계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홍상범이.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사주를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범인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조가 그 힘들었겠어요. 왕후에 오를 때도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왕후에 올랐는데도 자객이 그냥 수시로 드나들고 말이지. 그래서 정조가 옷을 벗고 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자객이 침실까지 들어왔을 때도 정조가 책을 보느라고 늦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왕의 침전 옆에 나인이라든가 뭐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때 다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지. 예? 그만큼 광대비 정순 왕후의 세력, 그리고 이제 노른 벽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궁녀들하고 다 환관들하고 내통이 돼가지고 그런 아주 자객이 들어가게끔 그냥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조가 참 위태위태하게 왕후에 올라서 그 왕좌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그 공이 홍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홍구경의 그 힘을 빌려서 초기에는 장용령이라는 왕의 친위대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그 무과, 있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던 무과를 직접 정조가 참견을 해서 뽑아요. 무려 정조가 왕위에 있는 동안 36회인가 그 무과시험을 봤다고 하니까 그 무과에서 뽑힌 그 장수들, 이런 사람들을 그 왕위 친위대로 거느리는 거지. 그때 그 수원의 백동수라는 사람이 아주 기고리장대하고 일당백이야. 그 백동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사람이, 정조가 이 사람을 아주 유심히 잘 보고, 무과에 급제시켜가지고, 이 장용령의, 대장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을. 정조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은, 이랬겠나.
그 장롱령을 설치를 해서 그 구선복이 훈련대장으로 거느리고 병권을 좌지우지하던 것을 거기에서 유능한 군관들을 하나씩 관객들을 빼서 이 장룡령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룡령이 점점 기세가 커져가지고 처음에 30명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뭐 18,000명까지 갔다고 그래. 그래서 이 전에 있던 오군영, 총영청, 수호청, 어영청, 금의영 훈련도감 이게 이제 오우영인데 이 오우영을 합친 군대보다도 오히려 장룡령의 군이 조직이 더 강화되는 거지. 또 무관으로 뽑힌 사람들이 가서 훈련도 하고 막 해서 그 의세가 대단했다고 그래요. 응? 그 사람들이 이제 화성에 나가가지고서 막 훈련을 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병조판서였던 심환지 이런 사람들이 직접 참관을 하겠어. 참관을 해서, 너희들 까불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정조가 그딱 위엄을 보여준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됐는데, 이 믿었던 홍구경이 나중엔 이게 이 배신을 합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한 4년 정도 됐을까? 이 홍구경의 세도가 이제 대단해진 거지. 뭐 홍인환이니, 뭐 구선복이니, 뭐 홍계이니, 뭐 다, 홍봉환이니 다 이제 숙청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홍구경의 세상이 된 거야. 이 홍구경이 또 예척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정조 때의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됐다. 예척의 정치가 시작됐다. 근데 그렇게 정조 때는 오래가진 못했어요. 홍구경이가 그좀딴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에서는 완전 이인자가 된 거예요. 정조 다음에는 홍구경이에요. 병권이고 인사권이고 뭐다 지고 있으니까 그 홍구경이가 자기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원비예요, 원비. 근데 후궁으로 간택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또 죽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후사를 잇는다고 해서 원비의 후사를 잇는다고 해서 양자를 구하는데 누구를 양자로 구하냐면 그 사도세자 서자의 은원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을 양자로 들였단 말이지. 그리고서 이제 정조를 제거하고 그 상계군을 정조의 다음 임금으로 삼으려고 역모를 깨한 거예요. 역모를 깨한 거. 끝이 나중에 노출이 되고 발각이 된 거지. 그래서 결국은 홍구경이 노형을 받고 강원도로다 귀향을 갔다가 그래도 거기서 이제 사약을 받고 죽는 거지. 이제 그 장애물들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좀 친정 체제로 돌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호를 좀 추종해서 뭐좀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지. 억울함을 풀어주고 장조라고 하는 그리고 장 이렇게 왕위에 올리려고 했는데 정조 시대에는 노력은 했었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고 하여간 그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도 존호를 높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의 그 무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산소를 지금 수원 용주사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 이제 뭐 육릉 장릉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쪽으로 옮기고
이제 그 자식이 효도를 하기 위해서 화성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화성을 경비하기 위해서 장용령의 군대 6천 명을 거기다 주둔을 시켜요. 그러니까 노론 대신들은 점점 더 위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홍구경이도 제거가 됐고. 그래서 정조가 이제 참 소신껏 정치를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선 정권이 정조가 걸려지게 되니까 노론 대신들도 이제 조금 위축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규장각을 설치를 해가지고 신진 세력을 대거 영입을 하는 거예요. 신진 세력들도 다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정약용이라든가, 유득공, 또 이덕무, 박재가, 뭐 이런 그 실학파들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규장각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것 같지만은, 정조는 그 사람들의 학문에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을 가르쳤어. 그만큼 정조의 그 학식이 높고, 또그이 장용령의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그뭐이 검술을 가르칠 정도로 활쏘기를 하면은, 정조가 그 문약한 것 같은데, 그 화살을 50번을 쏘면은 한발 빼놓고 다 맞췄다는 거야. 한발 빼놓고 다 적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쏘기, 뭐 말타기, 칼쓰기, 이런 무궁에도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임금이란 말이지. 거기다가 규장각에 신진 학파를 자꾸 양성을 해. 그러니까 규장각과 장용령이 정조의 왼팔 오른팔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조가 탕평 책을 썼다고 하지만은, 영조 시대의 탕평책은 온건파만 골라서 쓴 거예요. 노론이고 소론이고 뭐 남인이고 강경하게 막 하는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그 온건하고 화합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쓴게 그게 영조 시대의 탕평책이에요. 근데 이 정조 시대에 와서는 이 온건파, 강경파 이 세력이 뭐로 바뀌었냐면,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시하다고 막 사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을 이 벽파라고 그래. 그 노론의 벽파도 있었고 소론의 벽파도 있었지만 대부분 노론의 벽파.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조금 애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론 시파예요. 그 사도세자는 그런 노론 벽파도 감싸 안았어. 그러다 나중에는 제거를 했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그 노론 벽파도 감싸 안았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탕평책은 노론의 벽파와 시파를 화합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특히 남인 세력과 사도세자는 가까웠어요. 그 당시에 남인들은 대접을 별로 못 받았는데, 정조는 남인 세력인 최재공 같은 사람을 아주 중용을 했고, 또 정약용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문화의 꽃을 피웠단 말이지. 전에부터 있었던 대전 회통이나 뭐 이런 경국대전 이런 법전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대전 통편이라는 그런 큰 나라의 근간이 된 법전을 정비를 했고, 또 정조의 호가 홍제 홍제전서라고 하는 이 백과사전식의 큰 문집을 발간을 합니다. 인쇄술도 그때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서양에 이제 우리나라는 정조가
부흥, 문예부흥을 한 그런 임금으로 치는데, 그 당시에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선언이 이뤄져. 1774년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또 영국에서도 뭐 산업혁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서구 세계가 막 요동을 쳐. 그 우리나라도 정조 시대를 맞아서 요동을 치는 거지. 종전의 그 성리학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청나라에 그 실학 청나라에서 움트이기 시작한 그 실학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서양의 과학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 도약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정조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49세에 사망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망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정순왕후가 나이가 정조보다 불과 7살 더 많았었어요. 그 사도세자보다는 10살이나 아래고요. 어머니가 그 자식보다는 나이가 더 어렸으니까. 그 정조가 죽자 얼싸도 사해가지고 노론들이 그냥 위기, 노론을 아예 그냥 해체시키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참고 정조가 숨을 거뒀단 말이지. 그 숨을 거두니까, 우선 정순왕후가 정조가 피땀 흘려서 일으켜 놓은 창룡령의 군사조직을 해체시켜버려. 그리고 규장각도 그때 철폐시켜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정조가 그 노비 추세법이라고 해가지고 노비 폐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그냥 묵살이 돼버리고, 정조가 하던 정책이 그냥 올스톱 되고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정조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우리나라도 서양의 문예부흥처럼 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일본의 뭐 명치우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먼저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조가 죽고 이제 순조가 등극을 합니다만은, 이 순조는 또 나이가 어린데다가 이 정순왕후 등살에 제대로 그 정사를 소신 있게 펴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차례, 다음번에 또 얘기해.